선생님이 질문을 하기도 했고 여러 명이 질문을 했었어. 와, 그럼 전생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전생에 대한 거, 사후의 세계에 대한 거 거의 모든 것은 평행우주론이라는 걸로 다 해석이 가능해. 평행우주론. 근데 그거보다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어떤 양자 컴퓨터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또는 그것도 재미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신 여러분이 잘 들어봐. 모든 존재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지전능 현재성을 향해서 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존재는 조금씩 발전을 한다고 했잖아. 발전을 하다가 자 전지전능 현재성이 거의 완성이 됐을 때 신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더 알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내가 이동할 필요도 없고 더 확장할 공간도 없으니까. 그랬을 때 신은 그것을 깨고 무식함과 무능함과 그 다음에 분리와 차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했어. 우리가 생각해봐. 이 순환 과정이 과연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137억 년일 뿐일까? 지구의 역사처럼 45억 년일 뿐일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까라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과거에 언젠가 또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전지전능한 신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었어 지금? 분리와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무식하고 무능하게 여러분 자신을 만든 상태로 지금 딱 여기 있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무식하고 무능하잖아. 그치? 자 그럼 뭘까?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나이 아까 뭐 14살이라고 했나 그지? 네. 14살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은 138억 14살일 가능성이 많아. 이 순간이라는 게 그냥 이 순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이유로 지금 여러분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야. 그 완벽한 이유가 있는데 단지 그것을 까먹었을 뿐이야. 그게 이제 왜?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역사 자체를 여러분이 전부 다 기억한다면 그건 이 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이 우주는 전지성을 억누르고 무식하게 만들면서 이 우주가 탄생할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식하게 만든 존재란 말이야. 근데 다시 이게 순환을 하게 돼. 다시 여러분은 뭔가를 더 알아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발전을 하게 돼. 그리고 어느 순간 138억 년이 또 지났을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무식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 이해가 가나? 이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행우주론의 평행우주론의 법칙 중에는 이런 게 있어.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을 남들하고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 그럼 그 우주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법칙이 있다.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 있잖아. 내가 쟤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순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 우주가 계속 반복을 해. 또 하나의 그 재밌는 법칙이 있어. 그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맴돌이 현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오랫동안 꿈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아까 내가 김태인 부러워 하지 말라고 한 게 그거야. 부러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김태인은 김태인만의 자기만의 차원이 있는 거야. 그 사람만의 어떤 길이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이 있는 거야. 나는 나의 길이 있어. 근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순수한 인생의 목적 같은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맴돌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주 자체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차원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짧은 한순간에 이 우주는 100억 년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젯밤에 5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이 우주에서 허비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수도 있다, 이 얘기지. 시간이 개념이 없어.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무한성이라는 것은. 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 두 가지 얘기를 더 해볼게. 자살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세우잖아. 근데 이것을 큰 꿈은 같되 이 목표는 이룰만하게 세워야 된다. 왜냐면 매일매일 자기가 정한 목표를 자기가 완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뭐 크게 세울 필요는 없어. 남들이 시킨다고 다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 우주 자체가 뭔가가 되는 우주가 많아져. 뭔가가 되는 그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우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빨리 다가갈 수가 있어.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우주는 그냥 오늘 하루야.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잖아?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 캐릭터가 바뀔 수가 있어. 이 우주는 그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가 어제까지 너였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니까. 잠잠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어제 부러워했다면은 오늘 이 순간에 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정반대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김태희를 원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장애인으로, 아주 못생긴 장애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바로 다음날. 근데 그 본인은 정작 그걸 몰라. 어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절대 알 수 없다니까. 그게 이 평행우주론 시뮬레이션인 거야. 자, 그래서 목표를 세웠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세우지 말고 하루하루의 목표를 꼭 이뤄가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가능의 우주에서 가능한 우주로 옮겨간다는 거지. 또 하나는 자살의 문제인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저 서울대 공부법이라는 빨간 책에도 이 이야기를 썼어. 자살하는 학생 이야기를 썼어. 이 자살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살은 열등감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 자살과 열등감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Edge of Tomorrow라는 영화에서처럼 절대 그 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잖아. 그럼 이 우주라는 건 뭐냐면 그 모양 그대로 태어난 그 인간 있잖아. 그 인간으로서 전체 삶을 체험하기 전까지 절대 그 경험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20세에 자살을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될 가능성이 많아. 20세에 자살한 자신을 체험하고, 21세에 자살한 자신도 체험하고, 22세에 자살한 자신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한 살씩 더 살면서 결국 100년, 120세까지 다 사는 자기 자신을 다 체험할 가능성이 많아. 삶을 포기했을 때 그 삶은 끝나지 않는다. 우주는 한 번 염원했던 그 삶을 반드시 그대로 완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열등감과 자살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반복시켜버려. 그거를. 여러분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 있는 것에 어떤 그 앞으로 펼쳐질 삶에 있어서 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의욕을 가져보라고.